오늘은 연수가 만든 로봇 자동차입니다. 로봇 먼저 얘 이름을 알려줄게요. 얘 이름은 좀 이름이 이상하지만 창카예요. 카가 이거 영어로 자동차거든요. 그게 창카? 아니 필살기카? 필살기카예요. 맞는다. 얘 필살기가 만져주세요. 봐봐요. 좀 멀리 있죠? 친구들이 공격! 예피요! 오마이갓. 죄송. 얘 이름은? 내일은 저거 만드는 모습이 보여드릴게요. 얘 이름? 필살기. 근데 바퀴가 어떻게 갔나고요? 카는 자동차인 건 바퀴가 있어야죠. 얜 좀 바퀴 대신 나사로 돌아가요. 이쪽도 나사 있어요. 이쪽도 나사. 이쪽도 나사. 이쪽도 나사. 이쪽도 나사. 이쪽 이 나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봐요. 노사리. 얘는 이름이 필살기카. 두 번째로 뜨든 얘는 자동차 같죠? 탱크 같죠 좀? 근데 얘는 탱크가 아니라 뜨든 얘 이름은 창공격하기. 얘는 얘 이름이 창총이에요. 창총 아니 총. 아 얘 이름이 뭐였더라? 필살기. 얜 창필살기예요. 여기가 진짜 필살기 같아. 여기가 진짜 창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퀴가 안 움직여서 이건 그냥 장식. 이거는 그냥 움직이면서 앞에는 가지가 있죠. 움직이면서 이거 창을 빡 하거나 총으로 빵빵 할 수 있어요. 우스 소리. 봐봐요. 이거 그냥 돌리면 이쪽이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봐봐요. 움직이죠?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여기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저가 일곱 살 때 저가 로봇 가오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걸 받았어요. 이런 거 받았어요. 이거 재밌어요, 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렌싱카! 렌싱카예요. 렌싱카는 바퀴 두 개로 이 네 개가 있어요. 근데 왜 이어가는 이어기 세 개로 왜 했나고요? 왜 그러면 렌싱카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바람 휘까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창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뿌죽뿌죽하잖아요. 뿌죽뿌죽. 렌시카 이쪽이 뿌죽뿌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크크. 이거 만들기 완전 어려웠어요. 여기에서 제일 만들기 오래 걸린 건 이거였어요. 와, 역시나. 이거 누나가 제일 좋아해요. 저가 만든 것 중에. 이렇게 세 개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공격이죠? 얘는 심판이에요. 얘가 제일 잘 만들었거든요. 공격. 준비, 시작! 야, 비유! 빵빵빵빵! 야! 우와! 점점점. 필살기다! 필살기 팝! 우!
공부했네. 아, 그러게. 두둥. 뭐, 나랑 싸울 사람. 나, 나. 완전습니다. 내가 먼저 볼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토마가 토마크 배탈라. 이러고 걱정했어. 얘랑 싸울게, 먼저. 야, 총발 싸. 삥삥 피하고. 으. 예, 이겼다. 쯤쯤쯤. 너무 세네요. 이 두 번째, 필살기 가랑 싸웁니다. 뚜둔, 나랑 싸우자. 으아! 얘가 이겼어요. 여기서 제일 센 얘가, 렌시카입니다. 뚜둔, 1등! 둘 다 2등.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 1등. 이거 1등, 렌시카. 이름끼리 싸우고 있을까? 싸운데 우승부였죠?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내일도 할 겁니다. 내일 제가 이걸 부숴서 다른 걸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다 만들면 이거하고 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지 설명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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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하하, 어떠냐? 내 맛이. 난 아직도 안 됐다. 얍! 내 필살기를 맞아봐라. 얍! 나의 제일 센 필살기. 띵! 분리! 분리다! 뜨든, 뜨든, 분리. 됐습니다. 공룡삥! 얍! 띵! 아! 또 우승부. 또 우승부였어요. 크크크. 시합는 너무나 오래 걸린다. 우승부가 너무 많이 된다. 키키키. 렌시카 완전 짜군요. 여기서 제일 빠른 얘가 렌시카예요. 키키. 여기 있는 사람도 갖고 와볼게요. 사람. 사람아, 일로 와. 여기 사람이에요. 키팅. 예, 이 사람은 구체 관절이에요. 봐봐요. 원래부터 그냥 인형은 이쪽이 발목이 안 움직여요. 이쪽이랑 이쪽은 움직이는데. 근데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이쪽 이렇게 아야. 구체 관절. 근데 얘는 세기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탄 어떻게 타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이렇게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탈 수 있지요. 여기에 구체관절이 타기 더 쉬워요. 여기에다가 구체관절 인형을 넣어봅시다. 여기. 난 완전 유명한 차다. 하하하. 크크. 아, 너무나 좋아. 너무 시원해. 얍. 안전벨트 같이. 오잇. 봐봐요. 사람. 앵앵 친구지. 난 내 이름은 진짜 뭐지? 나는 구체관절. 내 친구도 보여줄게. 따단. 얘는 내 친구 그냥 이놈이야. 나도 같이 싸. 윽.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싸볼래? 아. 윽. 공격이 너무 세잖아. 내 자동차를 불러야겠어. 야, 내 자동차. 왜? 그냥. 놀자고. 알겠어. 이거는 뚜둔 바로 얘예요. 뚜둔 얘는 어떻게 사람이 타냐고요? 이렇게 타죠. 뚜둔 이쪽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타져요. 아! 소리 나죠? 딱 소리 날 때까지. 딱 소리 날 때까지. 아, 너무 힘들어.
근데 끼기가 어려운 문제. 크크. 끼기 어려우니까 조심. 손도 아파요. 조심. 따단, 이 사람이 감옥에 된것 같아요. 좀, 근데 더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캬캬. 따단. 공격. 따단. 공격 시작. 읍스. 얘가 이겼어요? 얘 완전 세네요. 이제 칼을 아뜩해 다시 나오나고요? 먼저 이걸 빼면, 손 아프니 조이. 으차, 이걸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다시 끼면, 으차, 다 됐어요. 멋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타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건 타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타는 방법을 안 알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친구들이 알려준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손 빠졌다. 좀 불쌍해. 여기 손들을.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타면? 이제 타기 어려울 것 같네. 아차. 왜안 되는 거야? 야, 이제는 여기. 짜잔! 이건 좀 일어서야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타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 살려! 알겠어, 살려줄게. 짜잔! 이렇게. 점점점. 오, 재밌는데? 오. 야, 사람 살려! 살릴게. 크크, 재밌지만, 살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이, 재밌어. 랄랄랄라. 이렇게 안 지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걸 레이시카 풀는 방법 알려줬죠? 이번엔, 따단! 이가 풀는 방법. 사람이 앉을 때, 대박이. 예차니까 구치관절은 여기에 못 타요. 그냥 더 떨어져요. 빠빠이. 떨어지는 쇼. 봐봐요. 오, 완전 길다. 이게 제일 길게 앉았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크크. 미안해. 알겠어. 느린 법. 뜨뜨뜨뜨뜨. 사람 살려. 개그였습니다, 개그. 개그다 너무 웃기죠? 걔는 뭔데요? 몰라요. 몰라만 몰라도 돼요. 이것도 개그였습니다. 이거 무슨 짓을 했지? 사람을 뭘 부셨는데? 크크크 좀 웃기네요. 진짜 웃기네요. 여기에 친구들 아니지만 웃지 마세요. 웃어도 되고 웃으면 더 좋고. 아니 왜 이렇게 많아? 많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걸? 이거는 타기 너무 어렵네요. 지금 빼는 방법? 빼는 방법 그냥 이렇게 사실 이거 빼는 거보다 이거 이렇게 깬다고 했잖아요. 여기 딱. 근데 이걸 또 빡! 딱 나게 딱 빼면 돼요. 응? 오, 간단한 걸. 우와! 오늘은 이만큼만. 끝. 오늘은 처음으로 짜잔
연수가 만든 자동차가 꼬드라는데 어땠어요? 아시나요? 그럼 다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오늘 맨 첫 번째로 만든 거예요. 크크. 빠빠이.